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스에서 찾아뵙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언박싱 영상입니다. 제 귀에 꽂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흔히들 버스 기사님들이나 공항버스 기사님들이나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끼고 계세요. 이걸 다르더라도 귀에는 뭘 하나 꽂고 계시거든요. 이게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건데 운전하시다가 업무적인 전화를 받으시거나 하면은 운전에 손에 핸드폰이 가면 안 되니까 이걸 많이 착용을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이겁니다.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그 회사의 제품인데요. 약간 조금 틀려요. 가격도 좀 틀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장은 이렇습니다. 산 금액은 139,000원이고요. 플랜토닉스 보이죠? 5200. 네, 이렇게 돼 있죠. 자, 그러면은 열어보도록 합시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예전에는 목에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했었는데 이 제품은 뭔가 편하더라고요. 손에도 잘 있고, 그리고 얘가 핸드폰을 동시에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을 두 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한 제품이죠. 이건 어플을 깔아라는 거, 이어 플러그를 교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버려. 작동 관련 정보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버려. 버려. 이건 뭐죠? 여기에. 아, 귀 사이즈에 맞는 이 플러그가 있네요. 크기가 다른 거. 요건 챙겨. 충전됩니다. 이게 가장 틀리죠. 이게 5핀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빼는 거야? 어떻게 되지? 버려. 버려. 빠질 것 같은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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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가장 큰 특징이래요. 제가 이게 기존에 쓰던 거거든요. 이렇게. 얘는 볼륨을 이렇게 걸쳐서 올리는 형식이라면, 얘는 볼륨을 버튼식이죠.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충전은 이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. 제일 큰 특징, 얘는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5핀 충전기가 없어요. 그래서 전용 케이블을 사서 여기 자석식으로 부착을 해서 그렇게 충전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. 좀 불편했죠. 네, 버려. 길이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이게 진짜 편한데, 이게 없어서 엄청 불편했거든요. 맨날 전용 케이블 잃어버리고. 이렇게 뽑을 수가 있네요. 뽑아보죠. 왜 안 돼? 이러구나. 뽑으면 여기에 단자를 꼽으면 충전이 되겠죠. 이렇게. 와, 개편해. 와, 이러면 엄청 편하죠. 그리고 또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? 뭔가 차이가 나요. 오, 금색이고 은색이고 여기 은은하게 약간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네요. 저기도 착용을 한번 해볼까요?
플랜트로닉스의 기암급이죠 이제. 이거 착용감도 나쁘진 않아요. 얘는 뭔가 좀 귀에서 좀 착용을 하면 여기가 좀 너덜너덜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뭔가 꽉 잡아준 느낌이 드네요. 좋아 좋아. 보이죠? 5200번 언박싱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